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 반주를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F메이저이고 4분의 3박자의 비교적 느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메이저는 파가 으뜸음이고 시에 플랫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아리랑에는 F메이저의 7개 코드 중에서 5개가 나옵니다. F, 파, 라, 도, A 마이너, 라, 도, 미, B 플랫, C 플랫, 레, 파, C, 도, 미, 솔, D 마이너, 레, 파, 라. F 코드는 모두 6번 나오는데 기본 위치와 분수 코드로 나누어 반주하겠습니다. 코드가 자리 바꿈을 하여 화음의 맨 밑에 있는 베이스가 달라질 때 분수 코드로 표기합니다. F1C라고도 하는데 베이스가 C로 바뀐 F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는 파라도, F1C는 도파라이고 손가락 번호 521입니다. 첫 마디는 도파라이고 D마이너는 레파라입니다. B플랫은 3도를 내려가서 C플랫 레파. C코드는 도미솔입니다.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과 같은 진행입니다. F온C 도파라 D마이너 레파라 B플랫, C플랫, 레, 파. F코드는 기본 위치로 내려가서 파, 라, 도입니다. 세 번째 줄은 F에서 C까지 점점 올라갑니다. F, 파, 라, 도. A마이너는 라, 도, 미. B플랫, C 플랫 레 파 C 코드 도미 솔입니다. 네 번째 줄도 반복되는 화음이고 마지막 마디는 파라도를 한꺼번에 칩니다. 멜로디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왼손으로 화음을 치겠습니다.
오른손 멜로디에서 주의해야 할 손가락 번호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도는 점 4분음표로 한 박자 반이고 8분음표인 레와 짝을 이루어 두 박자가 됩니다. 1번으로 도레도레 3번으로 파솔파솔 라솔라파레 파에서 레로 갈 때는 손을 벌려주고 도둘 쉬고 3번으로 파솔파솔 라솔파레도레 파에서 레, 레에서 파로 갈 때 손을 조금 벌리지요. 3번으로 파, 솔, 파, 파, 둘, 쉬고 도가 3번 나오는데요. 5번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도에서 4번으로 바꿉니다. 도, 둘, 도, 도, 라, 솔 다음 라는 5번으로 치고 라, 솔, 라, 파, 레, 도, 둘 쉬고 파에서 레로 갈 때 손을 3도로 벌렸지요. 마지막 줄 멜로디는 둘째 줄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멜로디를 치겠습니다. 이제 양손으로 쳐보겠습니다. 아리랑은 왼손 화음 진행과 오른손 멜로디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주하기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는 노래이니까 외워서 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